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85년에 태어나신 을축년 소띠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운세 주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5년에 태어나신 우리 소띠분들, 사업 그리고 개업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 새로운 새 시작하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클 텐데 혼자 하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과 반드시 협업을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좋고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위기가 오더라도 23년도에 그 사람들의 힘을 받아서 내가 쉽게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더불어서 행동을 하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이런 시너지 효과가 더 필요하신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거주지 이전이라던가 우리가 문서에 사인하는 매매운이나 이동운, 이 문서운에 가까운 문서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 특히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는 여유까지 생기는 한 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게 된다면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취직이 될 수도 있겠죠. 취직이나 어떤 오랜 동안에 준비해왔던 시험이 있다. 그렇다면 눈높이를 낮춰서 가시는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내 노력에 대한 변동에 대한 대가, 보상이 따르는 해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지금 얻어야 하시는 분들, 취직을 꿈꾸시는 분들도 취직이 가능하신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높이만 그렇게 높지 않다면 다 가능하세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부서로 가야 한다. 현재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이 너무 힘들다. 부당하다. 탈출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리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현재 준비하고 계신 분들, 결혼 또 현재 연인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본인의 능력에 맞는 배필을 만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혹시 뭐 몇 달 정도는 지연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거의 23년도에 결혼을 올인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 그리고 또 꼭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누군가와 송사, 재판이 걸려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소 좀 힘이 부침이 있어요. 그리고 향락이라던가 어떤 일탈 또는 음란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좋은 운이 들어온 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시고 나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쓰셔야 되는데, 즐기는 방향으로 향락으로 가시게 된다면 굉장히 그것은 부당하게 쓰시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향락, 일탈, 음란, 또 뭐 폭음, 폭식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만 다른 운들은 좋은데 출장이라든가 여행을 가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 가셨다가 빨리 돌아오시는 가벼운 것은 괜찮아요. 뭐 한 몇 박 며칠 이렇게 다녀오시는 거는 괜찮은데 뭐 세계 일주를 예를 들어서 가신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 나라에서 살다 온다거나 또 유학을 계속 몇 년 동안 미뤄 오셨는데 굉장한 무리를 해서 금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유학이나 이민을 추진을 하시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싫어, 그냥 우리나라가 싫으니까 난 외국에서 살래, 외국에서 더 맞을 것 같아 라고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무리하게 영주권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떠나신다면 이건 정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좀 부당한,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운세에 대한 전반적인 베이스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주역을 응용을 한 주역 타로라는 걸 월별로 펼쳐서 사업운과 직장운, 그리고 크게 건강운, 그 다음으로 애정운, 이렇게 월별 흐름으로 탁탁탁탁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기다리고요. 생방송 중에는 채팅창에 달러 표시 클릭하셔서 후원하시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운, 금전운, 직장운 이렇게 시작할게요.
자, 이제 양력으로 1월 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의 상황을 보자면 1월부터 다소 목돈이 좀 나갈 일이 생겨요. 어떤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족 중에서 내 수입적인 부분에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물러서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작을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미루시거나 보류를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지금 금전적인 여유가 너무 없는데 경조사를 앞당겨서 1월에 하시기로 2022년도부터 예비가 되어 있다면 몇 달 정도만 미루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굳이 1월에 무리하게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신다거나 이걸 가을로 좀 미뤄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미루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1월 달 자체가 운 쪽으로는 아직 좀 힘에 부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월에는 너무 큰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게 2022년도 양력으로 9월 25일에 녹화를 하고 27일쯤 밤에 제가 오픈을 할 거니까 이 영상을 제때 보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23년도 계획을 하시되 꼭 대입을 해서 현명하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띠가 바뀌는 2월달. 자, 2월달 보시면 지금 이거는 택례수라고 하는 게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혹시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현명하고 노련한 사람을 따라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리고 2월은 결코 1월만큼의 금전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아요. 꼭 그분들을 따르지 않으셔도 내게는 적정한 수입과 보상이 따라주는 상황이고 금전에 대한 원활한 흐름과 원활한 밸런스의 유지가 가능한 달이 되겠습니다. 또 바라고 있는 인재도 쉽게 뽑히고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회사에 지금 사람이 너무 없다. 이것도 2월에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대출이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흐름이 지금 풀리지 않아서 2월에 막히는 상황인 분들도 2월 하순으로 가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3월 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아주 좋은 화천대유라고 하는 내가 크게 이제 얻게 되고 구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지금 새겨진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주 좋아요. 1, 2월 달에 내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3월에는 그 부분이 완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간혹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또 목돈을 써야 되는 일은 생길 수가 있겠지만 다만 그것도 금방 메꿔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게 되실 또 실적을 얻게 되시고 이룩하게 되실 것이 3월 달의 운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 3월 달 지나서 바로 이어서 4월 달 이것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 카드인데 3, 4월 달이 3월은 굉장히 큰 걸 얻는다라고 하신다면 4월 달 같은 경우는 약간의 기복은 있어요. 기복은 있지만 빌려준 돈을 내가 못 받는다거나 혹은 투자를 작년에 했던 것이 있는데 딱 이때쯤 마감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나 4월 달에는 귀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3월 달에도 있지만 4월 달에도 있어요. 근데 3월보다는 4월 달에는 내가 필요해서 정말 적정한 적재적소의 시기에 받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크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값진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5월 달은요. 자, 화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큰 지금 사발그릇을 내가 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다른 모양으로 말씀드리면 솥단지에 불이 달궈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매우 풍족합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 이어서 아주 풍족하고 돈에 대한 밸런스의 흐름도 좋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도 좋아요. 새로운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1월달에 원래 결혼을 계획하셨는데 이게 늦춰졌다 그런다면 사실 3, 4월보다는 5월달이 더 좋은 흐름이기도 합니다. 5월에 결혼식을 하시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는 새로운 인맥들이 줄기차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5월달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상반기에는 그럼 고비가 없느냐? 아닙니다. 6월달에 고비가 있어요. 그게 바로 6월달. 6월달에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머리를 지금 맞대고 씩씩거리고 있는 괴가 지금 보이실 거예요. 6월은 무난해야 되는데 5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에 금전적으로 약간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6월달에는 내 그릇에 좀 맞지 않는 일을 추진하거나 버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뭐 유튜브를 하나 하시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위해서 장비를 무리하게 막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내가 산다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 내가 막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벌인다거나 또 국영수만 가르치면 되는 학원 선생님인데 전혀 다른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막대한 어떤 클래스에 등록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는 좀 현명한 판단이 더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모양새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6월은 이제 본인의 현명한 판단력이나 이런 흐름에 대한 세상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달 같은 경우에 거꾸로 갈 수 있는 게 6월 달이었다 그런다면 7월 달 들어서는 자 지금 이게가 바로 7월 달 괴예요. 자 스스로 이제 운에 대한 회복을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 운을 비트는 형세가 드디어 들어오는데 절대 초조해하시면 안 됩니다. 7월 달에는 서서히 나가셔야 되시고 천천히 가셔야 되시고 바깥을 보시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즉 다른 사람들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더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들어와야 될 돈이 아까 4월 달에 안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드렸었잖아요. 근데 7월에는 그런 큰 돈들은 이제 회수가 돼요. 근데 이제 나가는 돈들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다릅니다. 나가는 돈들은 속도가 빠르고 7월의 현상은 들어오는 돈들은 건수는 크지만 이게 10건 중에서 한 건밖에 안 들어온다거나 내가 바라는 기대치는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운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돈에 대한 지출을 줄이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면 고정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7월 달에나. 그래서 마음 놓고 돈을 쓰셔야 되는 타임이 아닙니다. 7월 달. 그다음 양력으로 8월 달 보겠습니다. 자, 8월에는 아주 희한하게 요사스럽게 생긴 카드를 제가 지금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로 지금 막 탐닉하고 있죠. 다 어른이니까 이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6월달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함부로 푹 빠져가지고 엉뚱한 일에 내가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일과 얽히는 거, 동업이라든가 투자권이라든가 누가 권유해서 일을 벌이게 되는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8월 달에 뭐 부동산이라든가 사인을 하시는 거 계약서라든가 뭐 물건을 실제로 내가 들여다보고 여기에 같이 뛰어든다거나 그러니까 제3자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고 누군가 회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런 물건지에 대해서 잠깐 혹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잘 되겠지 이게 아니란 생각으로 8월 달에 일을 벌이게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목돈이 나갈 수가 있고 에너지가 나갈 수 있는 괴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이때 일을 안 버리시는 것이 좋겠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버리는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6월 달과 8월 달이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9월 달은 또 어떠냐면요. 자, 이제 판을 뒤집는 괴가 나왔습니다. 택화역이 나왔네요. 아주 왕성합니다. 아까 상반기에 3, 4, 5월 달 금전은 밸런스가 좋았었는데 9월 달도 새로운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좋은 기회와 제안들이 먼 곳에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9월 달에 상당히 큰 걸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도 9월 달에 상당히 좋은 그 실적을 얻으실 수가 있는 달입니다. 이 운은 9월 달에만 국한돼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10월 달에도 이어집니다. 10월 달에는 이거는 예전부터 내가 막 공을 들여왔던 일들이 한꺼번에 이제 봇물 터지듯이 보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좀 고생하신 분들은 9월 달, 10월 달, 특히 10월 달에 아주 좋은 일들이 차근차근 벌어지게 될 거니까 상당히 바빠지겠네요.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10월 달에 바빠지실 것이고 11월 달에는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참 좋은 그 카드가 나왔는데 이건 화지진이라고 해서 나의 운이 이제 서서히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태양이 땅 밑에서부터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일을 연달아서 내가 추진을 할 수가 있고 또 자신감과 자존감이 이제 굉장히 넓어지고 커지고 또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더 빛나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7, 8, 9, 10, 11월 달. 아, 이거는 11월 달이죠. 지금 제가 요거가 11월 달인데 11월 달은 사람들도 나를 심지어 도와주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조직 안에서 내가 빛날 일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침이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거의 뭐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아주 무난한 달이 될 수 있고 이것저것 결정들을 좀 빨리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12월 달. 자, 12월 달은 조금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실수를 또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금전적으로는 12월달에 오히려 약간 좀 운이 좀 하강하거든요. 막 상반기에 이 3, 4, 5월달처럼 풍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불편한 건 못 느낀다. 그만큼 발전을 이미 해왔기 때문에 12월달에는 포기하지 말고 해오신 대로 해간다면 조금 빙판길을 밟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언정 끈질기게 내가 물고 늘어졌을 때 얻는 것이 있는 달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금전운, 사업운, 직장운 한번 살펴봤고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월 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이고요. 몸이 차갑고 또 이건 이제 내가 또 다른 나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1월에 어떤 큰일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 큰일을 위해서 몸이 많이 긴장이 되어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1월에 어떤 큰 시험에 대비해서 내가 몸을 만드는 것처럼 경조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몸 관리를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유리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특히 누워서 쉬는 잠자리 또 본인의 편안해야 되는 집안들이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에는 상당한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민해질 수가 있고요. 짜증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력으로 이제 띠가 바뀌는 2월달 같은 경우는 다시 좋은 쪽으로 이제 운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다른 거는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음식 드시는 거. 탈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사람 많은 곳 가시면 오로지 좋지 않아요. 사람 많은 곳보다는 좀 외곽 지역으로 놀러 가신다거나 그런 일정을 보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이게는 불을 이제 피웠을 때 우리가 솥단지처럼 천천히 이제 익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이 이전에 나빴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3월 달로 돼서는 또 어떤 운으로 바뀌게 되냐면 자, 3월에는 이제 어떤 집도가 좀 필요한 상태죠.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중하게 쌓여있는 상태고 여기서 조금만 툭 잘못 건드리면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3월 달에는. 그러니까 1월에는 정신적인 부분이 크고요. 3월 달에는 그게 육체적으로 육체의 병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4월 달은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월 달에는 드디어 산지밖에가 나왔기 때문에 터지게 돼요. 내가 참아왔던 것들이 복물처럼 터지게 되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병증이 몸의 육체적인 병으로 확실히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피곤할 수 있고 또 일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링겔 맞아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4월 달에 너무너무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력으로 5월 달이네요. 자, 5월 달도 우리가 살펴보자면 여기서는 5월달은 오히려 이제 내가 천천히 내 몸을 알고 이제 건강을 관리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도 하시게 되고 또 되도록 좀 조심하시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요가를 배우신다거나 헬스를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홈트를 시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게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면 이걸 줄인다거나 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 내가 지금 눈이 너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좀 아팠다 그런다면 5월 달에는 이런 작은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잡아가는 기회가 들어올 거라고 이제 리딩이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6월은 오히려 좋아요. 이런 게 5월 달에 이런 자잘한 것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6월 달에는 별로 아플 일도 없고 혹시 아프다 하더라도 금방 빨리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상반기는 이렇게 흘러갔고 7월 달, 곤의지개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된다면 다시 원위치가 돼서 6월 달에는 괜찮았는데 7월 달에는 또 밸런스가 깨져서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참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부당한 게 있어도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또 커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8월 달에는 이게 8월 달이에요. 하늘 위에 땅이 포개어진 상태. 즉 육체적으로는 뭐 병증 증상이 나타날 일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게을러집니다.
일단 8월달 상황이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몸은 건강하지만 이 몸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게임을 많이 하게 된다거나 또는 금년에 성공하거나 다이어트 성공인데 다시 요요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8월달에 생기게 돼요. 절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9월달로 넘어가서는 아 역시 절제의 연장선상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조아리고 숙여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방만해질 수가 있는 게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9월달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음식이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양은 뭐 어때? 한창 때는 더 했어. 더 내가 나를 이렇게 더 어렵게 내 몸을 써도 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대강대강 생각하시는 경향을 만약에 9월달에 따지게 된다면 큰코 다칩니다. 9월에는 좀 더 나를 숙이고 나를 좀 더 소중하게 다뤄주셔야 건강적인 부분에서 큰 탈이 없고 10월달로 또 넘어가 보자면 자 지금 보시면 다 좋은데 하나만 지금 음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천풍구라고 하는 개거든요. 하늘이 바람 위에 포개어져 있는 상황. 이렇게 된다면 또 밸런스가 또 깨집니다. 그러니까 7월에 있었던 부분이 연결이 돼요. 의사를 만나게 된다거나 또는 진단을 좀 병명을 듣고자 내가 나한테 무슨 원인이 있는 거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라고 전문가를 찾아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요. 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거나 인간 대인관계의 문제점이 나한테 혹시 있진 않나 싶어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10월달 상황이고 이제 11월달 입동이 들어와서는 상황이 조금 바뀌어요. 이제 하반기에 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자 처음 맞는 하반기의 고비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체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게을러지건 뭐 방만해지건 그것은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걱정들이고 지금 현재는 이 밸런스가 와장창창 깨질 수 있는 게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 자기 페이스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게 올해 운이기 때문에 되도록 뭔가 자잘한 것들, 뭐 통증이 생기거나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아 이건 아닌데 싶으면 좀 무서워지기 전에 빨리 손을 쓰셔야 돼요.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털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버려 두거나 기다리시거나 그게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확인을 해서 털어내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달 되면은 이제 몸은 아플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좀 심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쉽게 털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다리시고 이걸 내가 다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몸을 만들면서 기다리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건강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 애정운으로 관심 있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을축년생분들 애정운을 살펴볼 텐데 양력으로 1월달에는 좀 서먹서먹해질 수 있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전부터 이렇게 만나왔던 분들이 아니라면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 몇몇 사건들이 생기는 상황이고요. 말 그대로 무엇보다도 자존감이죠.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도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진실된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외부에 어떻게 비춰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고민이 커져서 서로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1월에 굉장히 좀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상반된 운도 같이 있거든요. 말이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험난하단 말이죠. 이 환경이.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지만 사실 험난한 가운데서 두 분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한눈 팔지만 않는다면 아주 진실된 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 심지어 결혼도 가능해요. 그게 1월 달의 상황이에요. 1월 달에 두 분만의 어떤 결혼을 진행을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어떤 여행을 꿈꾸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행을 좀 둘만의 여행으로 다녀오신다거나 그게 이제 2월 달 운에도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 2월 달에는 서로가 한없이 진도가 좀 빨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이 생활 자체가 얽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좀 더 깊어지고 상승하게 되는 운이에요. 더더더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깊어지는 거죠. 이 관계 자체가. 예전에는 썸만 땄다면 이제는 미래까지 같이 계획을 하게 되는 사이가 될 수 있고 서로 간의 거주지가 또 겹칠 수가 있고요. 3월 달에는 마음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1월에 어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월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3월에 이어져가지고 그 일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로 간다면 3월에 와서 이제 이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별을. 상대방이 좀 함부로 대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좀 간을 보는 떠본다거나 마음을 떠보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3월 달에.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나 진실되나 내 사람인가 이런 걸 가지고 뭐 궁합을 보러 다니실 수도 있고 타로를 보러 다니실 수도 있고 이제 흔히 하시는 실수 자체가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오면 안 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언가를 또 답을 요구를 했을 때 마음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고 상황 자체가 난처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3월 달이에요. 행동과 말에 대해서 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3월에는. 편한 사이일수록 좀 더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4월 달은 지금 두 손이 포개어져 있는 모습 보이실 텐데 4월에는 내 마음이 온전하게 제자리에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 사람이라면 이렇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분의 마음속에 전혀 다른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이기적으로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즐거울 수 있거든요. 어떤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은 전혀 기분이 좋지 않은데 오히려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나는 나 혼자만 막 들떠가지고 내 감정이 우선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4월 달에나.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 이런 3월 달과 4월 달의 상황이 이렇게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5월 달이죠. 이제 3월달, 4월달 그렇게 하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또 철부지처럼 보일 수가 있겠어요. 상대방은 상당히 진지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나는 계속 애매한 말과 행동과 태도.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싫어. 뭐 이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철부지. 좀 생각이 짧고 다른 사람들 생각은 잘 안 해주는 나만 우선이다라는 행동으로 5월 달에 상대방에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방이 이 관계 계속 가도 될까? 약간 걱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반기에 두 번째 고비는 언제 오냐면 아까 저희가 고비가 몇 번 있었잖아요. 이게 6월 달은 나 혼자서 좀 끙끙거리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시간과 노력을 계속 투자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한순간 그냥 차버린다고 또는 내 돈만을 취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카드 같은 거 빚을 갚아줬는데 혹은 그 사람의 오랜 수험 생활을 내가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이 사람은 다른 짝을 오히려 좋아한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리고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나는 완전 빈 껍데기가 돼버린 거죠. 필요 이상의 에너지와 사랑과 또 나는 그 사랑이라고 믿고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번 돈에 대한 금전적인 가치를 이 사람에게 다 투자를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믿어버린 쓰라린 대가 그게 바로 6월달.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과 같이 있었던 도시를 내가 떠날 수도 있고 심각하게는 6월달에 6월달에 어떤 이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금전은 특히 얽히지 말아주세요. 6월달에 여러분도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시더라도 금전으로 얽히는 것은 되도록 피해주시고 그래서 7월달에는 두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골이 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서로가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좀 무관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일이 바쁘다고 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읽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7월달 상황입니다. 서로가 각자 이렇게 일정을 지낼 수도 있어요. 여행을 갔는데 전혀 다른 곳, 층이 아예 다르게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8월 달에는 또 어떠냐면 8월에는 아예 입장이 달라져요. 지금 사과가 반으로 쪼개져 있죠. 하나는 녹색 사과, 하나는 약간 거무스름한 사과 모양이 될 텐데 보이는데 상대방과 태도도 다르고 상대방과 목적도 달라요. 왜 만나지? 막 이제 사랑해 달라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너와 나는 반드시 이루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이 관계를 이어가야 되라고 자꾸 상대방에게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설득을 하려고 해요. 8월달엔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될까? 9월에도 아이고 자꾸 연달아서 이런 카드 제가 읽어드려 좀 죄송하네요. 9월달에는 내 속사정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잘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끙끙거릴 수가 있는. 아, 남들은 막 내 속 무뎌지는 걸 모르고 너네들은 너무 금슬이 좋아 보이고 그쪽 부분은 너무 좋아 보이고 근데 속 모르는 얘기죠. 나는 나만의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9월 달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겠는데 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내 나름대로 고충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또 나름 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10월 달의 상황은 또 어떠한가? 10월 달은 그래도 좀 운의 회복이 저는 좀 예상이 되는데 아주 괜찮은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짝이 없어서 썸을 타거나 상처만 받으셨던 상태라면은 굉장히 좋은 대상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맺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랑에도 빠질 수도 있어요. 짝이 없었다면 짝이 있었다면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홀가분해질 수가 있고 그게 10월달. 그러면 11월달 이제 입동 들어와서는 점차적인 발전을 하시게 될 건데 결정은 또 쉽지가 않아요. 바람이 두 개가 포개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결정일까?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사람이 맞을까? 맞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안 서. 그래서 계속 결정을 좀 미루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또 상담을 또 받으러 또 가시게 될 수 있어요. 두 집안 사이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정을 받은 커플이에요. 근데 결혼을 생각을 하셨을 때 본인들 당사자들은 또 결정을 못해가지고 당사자는 다 오케이 했는데 우리들 정작 잘 모르겠지 이러면서 또 대화가 오가고 그래서 이게 12월 달에도 운이 이어지게 되는데 12월 달에는 여성분 지금 혼자서 막 꼼지락꼼지락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12월은 아마도 나의 단점까지도 닮은 사람을 만나시게 될 거고 또 내 옆에 아무도 사귀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성과 어떤 출장을 간다거나 이성과 어떤 야근을 했을 뿐인데 이상한 소문이 퍼진다거나 구설에 좀 내가 노출이 돼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 괜히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나는 전혀 그렇지도 않고 상대방도 전혀 나한테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이 막 쑥덕쑥덕 하는 거죠. 없는 걸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23년도에 우리 을충년생 분들께 마음고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제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대입을 해서 잘 이겨내 주시고 이제 또 저는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